실례지만 실례지만 저희 서장님과 관계가 어떻게 해? 너희 서장 남천동 살지? 예? 예. 내가 임마 너희 서장이랑 임마 어저께도 예? 같이 밥 먹고 예? 사우나도 같이 가고 예? 이 개새끼 임마 다 했어. 새끼들이 말이야 이 개새끼들이. 그래. 정말이지 강렬합니다. 물론 이 강렬함은 최민식 배우님의 훌륭한 연기 덕분이지만 특유의 경상도 방언도 톡톡히 한몫 해내고 있습니다. 만약 방언이 없는 버전을 들었다면 꽤나 퍽심심한 느낌을 받았을지도 모릅니다. 방언은 서울 말, 즉 표준어가 가지고 있지 않는 무언가를 담고 있는 그런 느낌입니다. 옆집 아주머니의 친근함이랄까, 또 다른 한편으로는 구렁이와도 같은 긴장감이랄까, 마치 성냥만 가져다 대면 격렬히 터지는 감정의 화약 같습니다. 이번 프레젠테이션 기법 기말고사 과제를 통해서 전달할 내용은 바로 방언의 미학입니다.